뭐 프로덕트 매니저, 제품 기획자, PM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고 이렇게 뭐 많이들 알고 계시고 일을 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확실히 뭐가 좀 다른 것들이 조금 있어요. 미국과 한국 사이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프로덕트 매니저의 롤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미국에서 조금 더 강조가 됐고 이렇게 어떤 프로덕트 매니저의 모습이 좋은가를 제가 생각한 거를 한번 나누고자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뭐 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요. 조그맣게 뭐 비와 커피라고 됐는데 아까 박미라 그 씨가 얘기하셨듯이 저도 시애틀에서 와서 시애틀에 얘기 안 하신 게 있는데 시애틀은 비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애틀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뭐 365일 중에서 90일 빼고는 비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피가 많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씨악스 로그를 넣었는데 뭐 한국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이대호 선수가 이번에 들어간 마리너스를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데 그 씨악스가 시애틀에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스포츠 부분이고 저도 팬이 됐고요. 그리고 뭐 그 창발이라고 하는 그 시애틀 IT 커뮤니티에서 그 같이 이렇게 운영위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제가 다녔던 회사들을 쭉 나열해 보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좀 뭐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큰 기업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라서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주로 그 CDMA 계측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IPTV, 뭐 웹TV, 뭐 이런 그 TV 포털 이런 쪽으로 이제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나서 이제 그 프로덕트 매니저 일을 옮겨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일을 했었습니다.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한국에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제품 전략 기획 뭐 이런 걸 하면서 뭐 TTA, 뭐 3GPP 이런 쪽에 하면서 어떤 그 DMB 그리고 뭐 이렇게 스트리밍 표준화 이런 쪽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비디에이터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 제논 플랫폼, 뭐 제논 G 플랫폼 이런 걸 했는데 그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는 모든 그 모바일에서의 어떤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은 전부 다 그 표준에 의했고 그 표준을 알고 있고 구현하는 회사들만 가능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었고요. 저 당시에 이제 그 피처폰에서 돌아가는 어떤 유튜브 같은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고 뭐 지금 TV 캐스트 같은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주로 유럽 쪽에 고객사들에게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얼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회사에 옮겨서 이제 힐릭스라고 하는 제품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힐릭스는 뭐 B2B 중심의 제품이고 일종의 그 단말기 안에도 들어가는 그런 프로덕트 라인이었는데 뭐 그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제공해주는 어떤 컨텐츠 인코딩 그리고 스트리밍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고 라이센스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연간 한 400억 정도의 제품, 4,500억 정도 되는 그 라이센스 제품을 관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B2B 제품을 넘어서서 이제 B2C 쪽으로 그룹을 옮겨서 그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뭐 리얼 플레이어 그룹에 들어가서 리얼 플레이어 클라우드란 제품 그리고 리얼 타임즈란 제품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리얼 플레이어 클라우드는 현재 리얼 타임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1,700만 명 정도의 가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하면서 이제 프로덕트 쪽에서 좋았던 거는 리얼 플레이어 클라우드는 처음에 12개 플랫폼에 대해서 앱을 런칭을 했습니다.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를 자체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게임 뭐 콘솔 그 엑스박스 1부터 해가지고 뭐 크롬캐스트 지원하고 각종 모바일 플랫폼은 다 손을 대볼 수 있는 그런 뭐 기회가 있었고요. 한국어도 예, 그때 같이 아까 3개 하셨는데 한 8개 정도 언어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리얼타임즈는 이제 좀 뒤에 가서 이제 최근에 가서는 어떤 그 각 뭐 일본 캐리어 그리고 그 유럽 캐리어 그리고 미국 캐리어 등등 이렇게 이동통신사들 사업자들하고 같이 연동해서 어떤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한국 회사인 그 넥스트림이라고 하는 회사에 옮겨서 지금 모바일 앱 쪽을 하고 있는데 그 넥스트림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텍 기업 중에서 그 어떤 기본 뭐랄까 뭐 텍 기업 중에서도 특히 멀티미디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다지 바깥쪽에 노출이 많이 생각보다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는 컨텐츠 쪽,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은 많이 아시겠지만 넥스트리밍은 한 14년 정도 된 우리
그 한국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주로 고객들은 뭐 그 단말기 제조사들 그리고 또는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있는데 여기 쭉 나열한 이제 업체들은 아시는 업체들일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뭐 넥스밍 제품을 쓰고 있냐 뭐 그런 걸 보시면 주로 공급하는 게 어떤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플레이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SDK 제품들을 가지고 뭐 HBO Go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앱 안에 동영상을 보기 위한 어떤 그 비디오 플레이어 엔진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가지고 그 앱에서 이제 보다 이제 좋은 그 스트리밍 비디오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부분들도 있고요. 뭐 이 나열되어 있는 앱들이 다 실제로는 넥스트리밍에서 제공한 엔진을 사용해가지고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앱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제일 윗단에 이제 그 사용자들 대상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앱 제품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키네마스터 제품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안드로이드 앱만 있고요. 그렇지만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탑3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그 거의 준 프로페셔널 수준의 모바일 앱으로 인정받고 현재는 한 800만 명 정도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싱플레이어라든지 팝플레이어 이런 앱들도 이제 넥스밍에서 그 개발하고 이렇게 만들었던 앱들이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보다 앱 쪽 그 비즈니스를 더 이렇게 담당을 하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지난달부터 조인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뭐 얘기 드리려고 했던 제품 그 프로덕트를 좀 보려고 보면요. 뭐 제가 이렇게 제품 기획 하고 제품 관리에 대한 한국어적인 어떤 뭐 이런 걸 찾아보니까 사전에 보니까 기획이라고 돼 있는 거는 뭐 일을 꾀하여 계획함 뭐 관리는 또 좀 더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제품 기획자, 제품 기획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제품 관리자, 제품 관리자는 소프트웨어 업체 쪽보다는 어떤 뭐 유통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제품 관리자 일을 많이 쓰시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기획은 약간 뭐 화이트 비즈니스, 뭐 이렇게 관리는 좀 더 블루 비즈니스, 블루도 이런 컬러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그 생각하는 맞는 부분은 뭐 이걸 다 합치고 거기다가 또 다른 의미들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만들자면 그래서 뭐 제품을 꾀할 계획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하는 사람들이 프로덕트 매니저가 아닌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제가 그렇게 붙여봤는데요. 좀 더 이제 뭐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이 아니고 다만 이제 제품을 관리하는 일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세싱하고 일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장 분석, 전략 수립, 제품 개발, 운영 관리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건 아마 기획하시는 분들은 이거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다들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냥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위로는 경영진 또는 뭐 같이 하는 개발자들 뭐 이렇게 그 세일즈 고객들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그 프로덕트 매니저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다 프로덕트 매니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엔지니어 저도 뭐 엔지니어 백그라운드가 있었지만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이너, 세일즈, 마케팅, 제품 지원 또 MBA 전공을 하신 분들 이 모든 그 다른 분야의 분들이 어떤 프로덕트 매니저의 그 일은 할 수 있는 역량과 어떤 그런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근데 좀 알아보면 개발자분들은 그 파란색 부분 분석하고 어떤 기술적인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제품을 딱 진행할 때 대단한 이제 기술적인 능력이 있고 또 분석하는 능력도 상당히 좋으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프로젝트 관리 같은 경우는 약간 노란색인데 이거는 중간 정도 뭐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실제 UX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뭐 대부분은 UX에 크게 이제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 외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커버가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케팅 전공이나 마케팅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들은 그 전략과 비전 부분에서는 상당히 강한 요소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기술적인 능력 부분에서는 좀 약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제품 디자인이나 실행 중심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이런 식의 어떤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기 백그라운드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 커버를 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요구되는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면접은 어떻게 보는지 이제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뭐 미국에서는 면접이 상당히 이렇게 깁니다. 프로덕트 매니저는 뭐 전화 인터뷰 한두 번 정도 보고
뭐 모든 포지션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엔지니어들도 전화 인터뷰는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방문해서 이제 온사이트 인터뷰를 보는데 뭐 짧게는 4시간, 보통 한 6시간, 어떨 때는 제가 8시간 정도 인터뷰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국에서 어떤 인터뷰 절차가 이제 그 길고요. 실제로 이제 이거는 이제 인터뷰 때 받은 노트 중에 하나인데 거기 보면 여기는 한 150명 정도 되는 그 솔루션 업체였는데 뭐 CEO부터 해가지고 어떤 그 HR 프로덕트 쪽에 관련된 사람 그리고 프로그램 매니저 뭐 그다음에 이제 아키텍처 이런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터뷰를 다 보게 됩니다. 여긴 시니어 포지션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프로덕의 그 중요와 그 프로덕트를 담당하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그 포지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팀들에서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질문을 뭐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이건 실제로 이제 받았던 질문들에서 좀 뺐는데 뭐 6살 조카에게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뭐 지식보다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그러니까 그 제가 프로덕트 매니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많은 일을 이렇게 번역하는, 그러니까 번역이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요구사항들을 그리고 우리 개발팀에서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보고요. 그리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매일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비행기를 탈까요? 뭐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그리고 뭐 HLS라고 하는데 거기서 IDR 프레임을 각 세그먼트에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건 되게 기술적인 부분을 그 질문이나 어떤 그 인터뷰에서 나온다는 부분도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멀티미디어 그 모바일 스트리밍 쪽이 전공이다 보니까 그쪽 프로덕트를 계속 했었는데 이런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프로덕트 매니저는 아 개발자니까 기술적은 좀 덜 해도 되지 않나 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많이 인터뷰에서 요구되는 거는 뭐 실제 개발팀 면접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기술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나 우리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마존 프라임 비용을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얼마를 올려야 될까요? 이것들은 이제 뭐 문제를 풀면서 좀 더 그 구체적인 그 방향 접근이라든지 또는 이제 왜 그런 이유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를 가지고 이제 질문들을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한 예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최근에 모바일 앱들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개발 방법들을 해봤지만 뭐 가장 최근에 많이 하는 뭐 에자일 중에서 이제 스크럼 쪽을 쓰는데 근데 거기 제품 오너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 프로덕트를 담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바빠졌어요. 왜냐하면 뭐 스프린트가 빨리 끝나기도 하지만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이 이제 여러 팀과 부딪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대로 연결된 팀들도 많고 뭐 이렇게 스프린트 팔로우업을 미리미리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더 바빠지는 그런 그 프로세스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가 사용하는 도구들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뭐 제안을 하고 초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뭐 와이어프레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툴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관련돼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그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가공해서 또는 그 얘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툴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유저 인게이지먼트를 주로 마케팅에서 하지만 프로덕트 쪽에서도 어떻게 사용자들과 이게 더 인게이지먼트를 더 높이나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민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툴들도 알고 또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앱 마켓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그 애플이나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통계만 보는 게 아니고 서드 파티 툴을 사용하거나 어떤 트렌드를 계속 이해하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제품이 더 나아질 수 있는가를 사용을 그 계속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점 및 진행 상황 관리 뭐 이런 것들은 뭐 지라라고 하는 뭐 툴도 있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버그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프로덕트 쪽에서도 인볼브 돼가지고 프라이어티 정할 때 어떤 식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그 프로그램 매니저가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인볼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팀 협업 부분에서는 저는 여러 나라의 팀들하고 같이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뭐 유럽 쪽에도 그 팀이 있고 뭐 이렇게 아시아 쪽에도 팀이 있고 미국에도 팀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같은 공간에서 앉아서 미팅에서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딱 하는 거기에 익숙한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이제 팀 협업을 잘할 수 있을까?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더 명확하게 뭐 자료라든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나와야 될까? 그런 것들이 저절로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정말 한국이 좋은 거는 같이 있어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또 안 좋은 거는 그 협업의 경험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그 일도 생기더라고요. 다들 여기 계시니까. 근데 이제 어떤 협업 부분이 많이 요구돼서 협업 툴들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품질 및 성능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주로 이거는 QA 쪽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러지만 그 프로덕트 쪽에서도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제품과 또는 고객 피드백을 계속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이제 요구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툴을 가지고 조금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로 미국에서 일을 한다는 게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일반적인 것들을 제가 아는 선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라서 딱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냥 참고사항으로 그 나라별로 얘기한 거는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보면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스템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 그 자기의 그 어떤 롤에 따라서 주어진 명확한 업무 분장.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저거다. 그런 것들을 딱 보면 구분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업무 분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미팅하다가도 오늘 뭐 인턴이 같이 미팅에 들어왔는데 인턴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 뭐 너 왜 그런 질문을 하냐 이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해당되는 주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협업하고 팀 문화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시스템 중심이다 보니까 이 만약에 시스템에서 어떤 부분이 빠지거나 사람이 이제 그만두거나 옮기거나 하더라도 일을 멈추지는 않고요. 그냥 조금 느려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또 다시 캐치업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스템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한국은 어떻게 보면 사람 중심의 문화지 않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의사결정을 할 때도 주로 뭐 이렇게 위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리더가 결정을 한다든지 뭐 팀장 뭐 여러 가지 이제 의사결정 부분도 이제 사람 중심 그리고 이제 정말 이렇게 그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심 어떤 그런 결정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상하 조직 문화가 더 오히려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사람별로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핵심 인력이 상당히 중요해서 많은 부분이 핵심 인력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인력이 빠지거나 뭐 이렇게 일이 안 되면 일이 잠깐 멈추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커버하는 게 이게 유기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은 사람 중심의 문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일을 했던 거를 이제 이 두 가지 차이에서 보면은 정말 정말 회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아 회의가 뭐 이렇게 시간 낭비지 않냐 그렇게 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다른 방향을 잡는 데는 분명히 회의가 필요합니다. 이 회의가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앉아서 하는 회의만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전화 회의라든지 뭐 이렇게 컨퍼런스 회의 그런 회의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아까 얘기드렸지만 그 인턴들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하고 그게 디자이너가 미팅에서 제품 미팅에서 이렇게 반대 의견도 그냥 던집니다. 그냥 자기의 UX가 아니라도 이런 초기 미팅에서는 나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정확하게 답을 해야만이 될 정도로 어떤 뭐 그 의사소통 부분에서도 인볼브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협업 부분은 얘기 드렸다시피 여러 지역 또는 다른 문화 그런 이게 다른 시간대 팀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협업이 요구되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품 데이터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미국은 이 제품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제 아까 뭐 KPI라고 하는 부분, KPI 부분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리포팅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다른 거 용도가 아니고 우리 제품이 더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이렇게 그런 그 방법을 들여서 KPI 부분을 뽑아내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사용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사용자 중심의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 반응 부분을 이제 잘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 당연히 하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한국의 많은 회사들이 이 제품 데이터를 보고용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이제 참고 자료식으로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제 실적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아까 다른 분들도 이렇게 발표자분들도 얘기하셨다시피 보다
그 제품 중심의 어떤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를 뽑아내고 사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미국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덕트 매니저는 숫자에 상당히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 숫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데이터들을 이렇게 답을 만들고 그는 그거에 기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미팅하고 그 어떤 그 결정의 바탕이 될 때 이 데이터를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럴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별로 해본 적이 없고요. 뭐 우리 사용자들이 이런 형태의 플로우와 이런 정도의 사용자들 가지고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용자에 대한 대응이 뭐 당연히 고객 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프로덕 쪽에서도 이 사용자들을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뭐 앱 리뷰도 당연히 챙긴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다음 뭐 이렇게 그 백로그의 반영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고민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사용자 대응 부분도 이렇게 자세가 많이 요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을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제 제품 관련된 결정을 할 때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CEO보다는 CEO분들도 물론 이렇게 당연히 의견은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제품 관리자, 프로덕트 매니저 쪽에서 그 현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작은 것부터 어떤 큰 방향까지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결정을 할 때 전부 요구되는 게 아까 나온 좀 전에 나왔던 데이터 기반으로 한 사용자 데이터가 중심이 많습니다. 제품을 할 때 뭐 이거 가능성을 놓고 하겠다 그러는 것보다는 이제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뭐 이게 이게 맞을지 저게 맞을지 의견이 이렇게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이제 A, B 테스트, A, B, C 테스트, A, B, C, D 테스트를 가지고 이게 좀 더 명확한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 테스트가 꼭 요구가 되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수익성을 뒤에 고민하는 것보다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항상 이 고민을 해서 그 제품을 만드는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보면은 뭐 이렇게 주로 경영진이 결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임원분들 또는 팀장분들 이렇게 어떤 자잘한 결정들을 할 때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과 비용을 많이 따져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도 물론 그런 건 많이 하지만 좀 더 시간하고 비용이 더 이렇게 팩터가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느낌적으로 해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데이터가 충분한 데이터가 아니고 어떤 단편적인 데이터라든지 뭐 참고적인 데이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제품 관련할 때 결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가장 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질문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확인을 다시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이 세 가지가 항상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빠질 수 없게끔 따라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데이터의 중요성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아서 어떤 우리 사용자들이 뭐 어떤 누구고 얼마 동안 사용하고 뭘 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될 정도로 사용자 데이터를 많이 다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결정들이 더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뭐 기술적인 부분을 내가 결정을 못하지만 그 기술적인 거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 옵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뭐 개발팀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실제 서비스 쪽에서도 또 CS 쪽에서도 그런 것들이 뭐 많이 나와서 그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 프로덕트 매니저의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프로덕트 매니저는 제품에 대한 비전이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고 이렇게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비전이 있는 사람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일도 할 수 있고 뭐 좋아서 해야만이 더 잘할 수 있듯이 그 비전 부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비전에 따라서 디테일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디자인 감각도 좀 요구되기도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의 디테일이 또 비전에 이어서 따라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왜, 뭘, 누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요구가 되고 실제로 해야 되는데 이게 영어에 대한 건 아닙니다. 저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미국으로 갔고 거기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 영어를 많이 더 하게 됐는데요. 그렇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의 앞에 다른 발표자분들도 얘기하셨다시피 영어 스킬보다는 어떤 그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서 이제 그 팀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발표 부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고급 영어를 구사하면 좀 더 좋은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밸런스를 잘 잡아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덕트 매니저는 중요한 것들이 뭔지도 알아야 되지만 그 중요한 것들을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일들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숫자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겠지만 그런 숫자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고요. 실제로 또 그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없네.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노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노라는 걸 잘 하지 못하면 이 모든 부하는 개발팀에 가게 되고 또는 어떤 일에 지연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이해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요구하고 해달라고 하고 또 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내가 과감하게 노라고 할 수 있어야지 그 제품이 실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그렇지 내가 노라고 하지 않으면 이 그런 어떤 제품 자체가 개발하고 진행하는 데 상당히 많은 무리한 요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노라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매니저는 뭐 제품에 관련해서는 그 제품의 어떤 CEO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CEO가 회사 전체를 운영을 하고 이끌듯이 이 제품에 대해서는 내가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을 계속해서 케어할 수 있게끔 그런 CEO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프로덕트 매니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짧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